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인 유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저희 발매했던 EP 앨범의 타이틀곡 지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독립 서점에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또 서점에서 공연은 저는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새롭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제 앞에 네.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 제목이 보이네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어본 줄.
제목이 보인다고. 아 보인다고. 네. 그 나중에 공연 끝나고 책 한번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아까 같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맞죠. 네. 다시 공연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으로는 아직 발매는 안 된 곡이에요. 발매 안 된 곡이고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순간 어떤 곡이죠? 이 말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길어도 좀 해주시죠. 네, 순간이라는 곡은 그냥 제가 찡찡대는 곡이에요. 그냥 힘들다고 찡찡대고 싶은데 찡찡될 때도 없고 찡찡대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되게 사실 좀 네 그렇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 왜 찡찡대는 곡이라고 한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순간이죠? 네? 왜 순간이에요? 그 질문 처음 봤는데 그죠? 제목이 왜 순간이냐고요? 네. 그냥 이 곡을 부를 때 계속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가사에 순간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그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그냥 이거 부르다가 아, 제목 머정하지 한데 노래 부르는 내내 떠오르는 단어가 이상하게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지어본 겁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답변이 되셨나요? 저 이러다 토크 콘서트 할 것 같아서 아, 네 얼른 노래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으로 순간 들려드릴게요. 순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엔
제목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즉흥적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렇네요. 네. 저도 처음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금방 부르 금방 네. 부르면서 네. 그 뭐지 차라리 울고 싶어 이거 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울고 싶으세요 요즘에? 네. 힘드세요? 힘든 건 아닌데. 근데 또 울면 해소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약간 응어리가 해소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는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울어도 됩니다. 울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감정 조절을 잘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은 그때 나는 잘 지내니라는 곡이고 이 곡은 오늘이 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곡은 제가 스무 살 때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카페 생각하면서 뭔가 아련한 느낌, 뭔가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 약간 왜 자꾸 매듭 찔라 그래요? 저요? 네. 저 네 밖에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뭐지? 그 약간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있습니다. 가는 그 부분 있는데 네. 거기. 그 부분 맞추는 분 어떤 어딘지 맞추는 분한테 선물 드리죠, 저희가. 진짜요? 제안하는 겁니다. 아, 선물 드리자고. 네. 네. 저희 뭐 드리죠? 앨범 드릴까요? 앨범 드릴까요? 저희 앨범 지금 딴 네. 데서도 못 삽니다. 왜냐면 저희가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연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맞추시는 분, 예,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다 선물로 댓글 남겨주세요. 예, 지금 못 드려요. 없어요. 지금 없는데 네. 추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나는 잘 지내니 들려드릴게요. 가장 구석진 자
그때의 나 어쩌면 지금은 선명하진 않지만 막연히 아련한 아름답던 그 시절 그 순간 잘 지내니였습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말한 부분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구간을 알아도 어디라고 어떻게 말하죠? 아 맞네. 맞네. 맞죠. 네.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초로 하면 되겠다. 아 몇 초에 나온 부분이다. 네. 이렇게 똑똑하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 되게 지금 정성스럽게 하고 네. 멘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해서 저희 EP 앨범을 드리는 걸로. 네. 되게 이쁘거든요, 그거. 엄청 이쁘거든요. 아, 엄청 파란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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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피아노맨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조금 신나는 곡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저희한테는 좀 특별한 곡이죠. 네. 앨범으로 발매를 못 해요. 저희는 이 곡을 이 곡의 저작권을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네, 기증을 했고요. 곡은 저희가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이제 썼던 곡입니다. 되게 신나고 리듬감 있는 곡이니까 같이 몸 흔들면서 즐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맨 들려드릴게요. 무대 위 환상이 전부 끝나고 하나 둘 모두가 자리를 뜰 때 조용히 퍼지는 너의 뒷모습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너와 나 우리들만의 춤을 춰 꿈같은 이 밤이 끝나지 않게 서로 꿈속에 갇혀진 채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두 눈을 맞췄던 넌 피아노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뒤엉킨 가
피아노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네. 치시더군요. 네. 자꾸 앞에 책에 네. 그 글씨들이 막 계속 아, 보이는데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가 보이네요. 나중에 뭐 하나 고르시죠. 지금 공연하시면서 땡기는 책이 있으신가요? 왜? 지금 고르라고요? 네. 아니요, 공연 이제 한 곡 남았으니까 이제 네. 고르시고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이고요. 이제 I'm Not Bad라는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쓴 곡은 아니고 되게 이제 좀 유명하신 네. 우리의 네. 심은지 작곡가님. 네, 심은지 작곡가님에게 이제 곡을 이제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받아서 이렇게 저희 곡이 되었고요. 심은지 작곡가님 보고 계실라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잘 지내시죠?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I'm Not Bad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윤혜린이었습니다.